열전달 314절, 여러 개의 핀이 있는 백면에서의 열전달, 총괄 효율, 총괄 유효도 또는 유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백면을 써 열전달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근데 이것을 빨리 냉각시킬 때 핀을 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핀을, 하나에 대한 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죠. 이제 여러 개의 핀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이벽 전체에 대한 열전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핀 하나만 할줄 알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먼저 진행을 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를, 그림에 있는 용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라면 요 면적입니다. 핀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핀의 면적, 전체 면적이 되겠죠. 벽에서의, 아, 핀이 아니고 벽입니다. 벽면, 평면, 뭐 벽이라 하겠습니다. AW. 그리고 이 벽면에서 주위로 대류에서는 달되는 것을 Q.W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럼 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핀이 있을 때 우리 한개 있을 때 핀에 했죠. 한개 있을 때 핀에서 전달되는 열량은 어떻게 돼? Q.F라고 한다 그랬죠. 똑같이 기호를 사용하면은 이제 핀이 여러 개니까 이 전체 합한 거다 합한 것을 Q.F 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하나, 요거는 전체. 핀에서의 토탈, 즉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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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그런데 이렇게 핀을 했을 때는 핀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열전달이 있겠죠. 요 면적을 합해서 AW인데 제로, 핀이 설치되지 않음 제로, 없다 그런 뜻에서 AW 제로라고 저는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전달되는 전체를 Q.W 제로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핀이 설치된 벽면 전체에서 토탈 열전달은 핀에서의 토탈과 Q.W0에서의 토탈을 두개 합한 게 되겠죠. 뭐 기호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전체 열전달은 이 부분과 이 부분 합한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핀을 해석하기 때문에 핀에 대해서는 하나는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것을 뿐입니다. 총괄 유효도, 여기서 이 장의 주목적은 총괄 유효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앞에 다 설명했죠. AW, 핀이 없을 때 면적. AB, 아, 요거 AB는 우리 핀 하나 할때 해석했죠. 핀 하나 할때 A 베이스, 요 부분의 면적을 AB라 그러고, 요 열전달이 일어나는 단면적을 AC라 그러는데, 단면적이 일정하면 AB나 AC는 같을 것이고, 단면적이 일정하지 않는 이런 핀에서는 요게 AB고 AC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 AF는 앞에서 역시 다 했습니다. 핀 하나에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핀이 있다면 전체 면적 다 합해서 이쪽이 다 하는 것을 A핀, 핀 하나에 전체 표면적이 되겠고요. N은 핀의 수라고 합시다. 지금 4개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 있겠죠. 그 다음에 AB 토탈. AB 토탈은 핀이 부착된 벽면 부분 전체의 면적입니다. 즉 AB 토탈이라는 것은 여기 AB 하나, 핀 하나, 여기 AB인데 N이 있다면 전체 이거 다 합한 것은 NAB가 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 부착되지 않은 부분 전체의 면적을 AW 제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거는 AW 제로, 요거 AB 제로가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AW0입니다. AW0는 A 전체 핀 면적에서 AB 토탈 빼면 되겠죠. 요거 AW입니다. AW0. 요거. QW. 요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이때 일전달. QW0. 요 부분. 핀 없는 부분에서 다 토탈 Q-F, 실제 핀 하나, 우리가 이미 핀 효율하고 이런 거할때핀 하나, 핀 F 토탈 전체, Q 토탈 다 얘기했죠. 다 합한 거 Q 토탈 Q.W 제로. 이것도 아까 이거 한번더 핀이 한번더 적혀 있네요. 미안합니다. 요 위에 적혀 있는데 짝뭐큰 의미는 없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핀의 성능을 핀이 없는 경우와 핀이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성능이 얼마 되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파라메타가 총괄 유효도, 책에 따라 유용도 overall effectiveness라고 하죠. 번역을 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입실론 overall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없는 것뿐에 요거. 달았을 때, 핀을 달았을 때 토탈 이거 두 개,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은 뭐 요거라는 것은 핀이 있는 부분의 전체와 핀 전체 부분의 열전달과 핀이 없는 부분 전체, 요 사실 뭐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요것만 알고 알면은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거 뭐 효율도 마찬가지로 막 N 개수가 어떻고 저떻고 막 복잡하게 식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뭐를 나타내는지만 알면은 문제를 우리는 바로 풀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계산하려면 Q다 토탈은 뭐야?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두개 합한 거. 자, 그럼 Q다 W는 뭐야? 없는 거는? 뭐 이거 이미 알고 H, A, W 여기서의 대류 열전달. Q다 W0는 뭐야? 여기서 요 면적 H, A, W 요것만 바뀌는 거죠. 그럼 Q다 F 토탈이라는 것은 핀, 요 토탈이라는 것은 한 개, 한 개에서 열전달되는 거 N 곱하면 되죠. 그런데 한 개짜리를 어떻게 구한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로 한다 그랬죠. Q. 효율에다가 Q.F 맥시멈을 곱하면 됩니다. Q.F가 다가나? Q. 어쨌든 그거 하면 되겠죠. Q 이, 효율이 즉 Q.Fitness의 맥시멈 분의 Q.Fin이 되겠죠. 그러면 Q.Fin은 요거 곱하기 요건데 요거는 쉽죠. 요 Q.F 맥시멈은 HAF Fin이 전체 TB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의 요거 요게 맥시멈이고, 거기다 효율 곱하면 핀 하나에 열전달률이고, 거기다 N을 곱하면 전체. 자, 그래서 요 앞에서 핀 효율과 그런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에 식들만 제대로 뭐가 Q 다시 뭐다 이런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더 이상 뭐 식유도 하고 어떻게 N 뭐 개수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괄 효율은 물리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루지 않아도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책들에서는 간단히 소개하기로 합니다. 총괄 효율은 이렇게 핀 토탈 맥시멈 분의 토탈이 되겠죠. 자, Q 다 토탈 맥시멈이란 것은 핀 전체 온도가 TB일 때 원래 하나일 때가 그렇게 정의됐죠. Q.Fin의 하나일 때가 핀의 온도가 전체가 TB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니까. 마찬가지 이 경우도 이 핀이 전부 다 TB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건 당연히 TB고 그럴 때 열전달이니까 이거는 요거 Q.Maximum 하나 맥시멈에다가 N 곱하면 되고 Q.W0는 똑같을 것이고 이거는 왜냐하면 원래 온도가 TB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것만 계산할 줄 알면 요거는 아까 앞에 똑같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Q.Fin 맥시멈은 핀 하나의 최대 열전달이고 이거 뭐 했죠. 역시 32절 H A Fin 핀 전체의 면적에다가 핀 전체가 다 TB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가 어떻게 된다는 것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기본적인 뭐 그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의미만 이해하면은 뭐식다알수 있는 거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아주 종합적인 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1에 다시 나타냈습니다. 1A와 같은 100에서 100의 높이가 50, 요게 50cm고 폭이 50, 정사각 모양이네. 요런 모양입니다. 100의 온도는 100도씨고, 즉 TB가 100도씨라는 얘기네요. TB 100도씨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위의 공기 온도가 20도씨, T 무한대가 20도씨. 대류 연달 개수는
H는 H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100S에 대류해진다를 구하라. 이런 Q.W로 구하라는 얘기네요. Q.W가 즉 1번 문제는 Q.W가 얼마 되느냐. 이제 그림 1B처럼 요겁니다. 핀이 부착된 경우에 열전도를 구한다. 핀의 열전도율은 K. 요거는 K가 주어져야 되겠죠. K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알루미늄입니다. K. 핀 하나의 두께는 4mm, 길이는 5cm. 두께는 요게 두께죠. 두께는 4mm. 길이는 이게 길입니다. L. 길이는 5cm. 폭은 이렇게 길고 이런 이쪽으로는 50, 핀 자체 이렇게 쫙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네. 사각형 핀이 일정한 간격으로 20개 부착되어 있답니다. 이건 그림은 4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20개가 부착된 이런 벽면에서 이때 핀 끝에서도 대류 열전도 당연히 일어나. 일반적인 요 끝에서도 열전도 일어나죠. 면적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주위의 대류 열전도 개수는 변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이때의 H나 이때의 H는 달라질 겁니다. 이게 방해를 받으니까. 그러나 지금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똑같다. 뭐 보고 문제를 풀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핀 하나의 효율을 구하라. 이걸 해야 구할 수 있겠죠. 끝이 단열된 핀의 효율은 여기 주어지네요. 끝이 단열된 핀의 효율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빼야 되겠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다음 핀 하나에서의 열전달 Q닷 핀을 구하라는 얘기죠. 핀 전체에서 전체와 핀이 부착되지 않은 벽 전체의 열전달과 이 Q닷 토탈고 이게 토탈고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총괄 유효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1번과 5번을 4번을 비교하면 되겠죠. 100에서의 대류 열전달은 아주 쉽죠. 벽면의 면적 AW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AW는 0.5 Q.W는 H, A, 대입합니다. 답이 200 나옵니다. 다 SI 단위로 쓰면 와트가 되겠죠. 이게 200W. 2번 문제. 핀의 효율을 구하라 했죠. 핀의 효율은 지금 끝이 단열된 핀의 효율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에타F는. 자, 그러면은 MLC를 계산해야 되겠고, 제일 먼저 LC를 계산해야 되겠죠. LC는 L 플러스 2분의 아, 원래 끝이 단열된 핀은 ML분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ML로 주어지는데 이는 끝이 단열됐으니까 실제는 열이 있으니까 수정한 길이를 사용해야 되겠죠. LC. 따라서 LC는 2분의 T만큼 요만큼 길이가 더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앞에서 보면 되겠죠. 하면은 이렇게 0.052 이제 0.05 대신에 5cm 대신에 0.052m를 사용하면 됩니다. 페리메타는 이런 거는 ML 계산할 때 페리메타 K 루트 KA분의 HP니까 페리메타는 둘레죠. 둘레 T T EW EW 플러스 T 두 배의 W 아 W 아 W는 50cm 폭이죠. 폭 이쪽으로 폭 두께는 약간 1.008 AC는 단면적 AB랑 똑같네요. 이거는 이거는 AB나 AC나 같습니다. WT W 곱하기 T 0.002 따라서 MLC는 루트 KAC분의 HP 방금 계산한 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 LC 하면 0.238 따라서 핀의 효율은 뭐 그대로 계산하면 핀 하나의 효율은 0.982가 되네요. 핀 하나의 열전달률 핀 효율이 어떻게 정의되느냐만 알면은 거꾸로 핀 하나의 열전달률은 ETF 곱하기 Q.FIN 맥시멈이니까 Q.FIN은 구했고 요거는 알고 요거를 구하면 요게 뭔지 알면 되죠. 여기도 F도 뭐 빠졌는데 요거 알면 HAF FIN 전체가 TB로 유지됐을 때 열전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는 근데 AF를 계산해야 되겠죠. AF는 이 둘레 P 곱하기 이거 LC 하면은 윗면 아랫면 다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 꼴 대입하면 뭐 쉽죠. 41.94 와트. 핀 효율이 0.98이니까 곱하면 41.2 와트.
핀 하나에 대해서는 41.2와트. 따라서 핀 전체는 20개니까 20개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그다음에는 핀 전체 Q 다 토탈을 구하려는데 요거는 쉽죠. 40개 곱하면 됩니다. 아, 20개. 20개 곱하기 요거 하면 되죠. 그러면은 요 부분 핀 없는 부분에서 해야 되니까 핀 없는 부분에서 하려면 요 AW0를 구해야 되죠. AB 토탈 핀 있는 전체 면적은 핀 있는 부분의 베이스 면적에다 20개 곱하면 되고 0.04 따라서 핀 부착되지 않는 전체 면적은 0.25에서 0.25에서 요 부분 부착된 부분 빼면은 0.21이 되겠네요. 따라서 핀이 부착되지 않는 벽면 전체에서 Q.W0. 자, 우리 식을 쓰려면 항상 기호를 표시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암호 같은 기호 설명 다 했죠. 벽이 핀이 부착되지 않는 백에서의 열 전달 율은 이렇게 하면은 책마다 정의하는 건 다르겠죠. 이렇게 하면은 168. 따라서 Q.Total이라는 것은 요거 168. 이 부분이 요게 168이고. 핀이 20개니까 하나에 20개 하면 이렇게 992.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공식 뭐 이런 쓸거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다 이해되죠. 총괄 유효도는 뭐 쉽게 요거 계산했고 요거 계산했으니까 200분의 992, 4.96. 이 말은 없을 때보다 이 전체 핀을 부착한 벽면에서는 열 전달이 4.96배만큼 더잘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총괄 유효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4.96배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형태의 핀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핀, 이런 원형 핀 이런 걸 20개, 뭐몇개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 구하는 것만 다르고, 다른 방식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예, 비슷한 방법으로 총괄 효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총괄 효율도 그 총괄 효율을 하려면 Q다 토탈 맥시멈만 계산할 줄 알면 되겠죠. Q다 토탈 맥시멈이라는 것은 핀 하나의 맥시멈에다가 n 곱하고 그다음 Q다 더블제로는 똑같고 다 TB로 원래 되어 있으니까 더하면은 자, 20개 곱하기 요거 41.94입니다. 아까 전에는 요거 핀 하나의 Q다 핀하고 차이는 다르죠. 요거는 효율 곱한 거고 안 곱한 거. 그러면은 1007 따라서 오버로는 라는 것은 전체 분의 이거 하면은 1007분의 992는 0.985 이렇게 되겠습니다. 핀 하나의 효율이 얼마였나요? 핀 하나의 효율이 0.982였나요? 그거보다는 조금 높죠. 조금 높은 이유가 얘는 원래 TB로 유지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원래가 TB로 유지되어 있죠. 얘는 TB가 아닌데 TB로 가정한 거와 실제와 비교하니까 하나의 효율이 떨어지는데 얘들은 오히려 이상적인 경우 똑같으니까 오히려 약간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구했을 때 이거 뭐 어떤 책에서는 n 곱하기 뭐 어떻게 또아막 유도 막 이래갖고 이거 치게 대입해서 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 요런 게 뭔가만 알면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개의 핀이 부착되어 있는 벽면에서의 열 전달, 총괄 효율. 총괄은 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총괄 유효도는 의미가 좀 있죠. 이거는 몇 배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